Course, 물론 office of wood, 나무 한 조각, toast into water, floats. 여기에서는 office가 주어고 플러스가 둥둥 떠다니다 라는 완전 자동사니까 여기서 주어는 office of wood. 나무 한 조각에 플러스 떠다닌다. 근데 어떤 나무 한 조각이냐면 tossed into water. toss 이렇게 배구할 때 토스하고 이렇게 위로 딱 띄우거나 아니면 휙 던지거나 그럴 때 토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토스트면 명사 뒤에서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tossed into water. 나무 조각에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은 floats. 이렇게 물에 둥둥 뜬다.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sinking. Instead of가 전치사니까 여기 명사를 목적으로 잘 썼네요. sink 가라앉다. 근데 ing 붙이면 동명사로 바뀌니까 instead of sinking. 그러니까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은 가라앉는 대신에 floats 둥둥 뜬다. 그럼 2번 토스트는 이거 과거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동적 의미로 잘 써졌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 토스트 ed 붙여놓고 과거분사 했으니까 맞게 된 거죠. 나무 조각을 사람이 던졌고 그 다음에 그 던져진 나무 조각이 물에 둥둥 뜬다라는 뜻이니까 토스트는 던져진 하고 잘 썼네. 그다음에 우드하고 토스트 사이에는 이제 사물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면 여기 which is toast 던져진 아니면 which 쓰기 싫으면 that is toast 던져진 나무 조각 그러니까 여기 토스트 앞에는 which is나 that i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2번은 틀린 표현은 아니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 문장 this phenomenon 이런 현상은 Aristotle explained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다. 여기 좀 이상하죠. 문장 구조가 디스피나면 이런 현상이 주어가 돼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또 Aristotle explained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다. 이게 저번 어제 이렇게 도치구문 이야기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일반적으로 잘안 바뀐다. 그 도치구문이 이 문장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했는데 뭐를 설명을 했냐면 this phenomenon 이 자연 현상을 이 현상을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은 앞에 언급했던 나무 조각이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이
가라앉는 거 대신에 물이 둥둥 뜬다 이런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as 뭐로서 설명을 했냐면 being. 이 구문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많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 그러면 이제 좀 쉽게 explain A as B. 그러면 A를 설명하다 as B, B로서 B로 A를 설명하다. 그러면 이제 도치가 됐으니까 목적어가 먼저 문장 앞에 주어처럼 나와 버렸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장의 실제 주어잖아요. 목적어를 앞에 먼저 도치를 시켜놓은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했는데 이 현상을 뭐뭐로 설명을 했다. 근데 이 as 뒤에 being due to the wood having the property of levity. 뒤에 말이 상당히 또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due to는 뭐뭐으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이거를 뭐뭐 때문이라고 뭐 설명을 했다. 그거는 나중에 해석하고 as being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as가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 여기에서는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explained A as B, A를 B로 설명하다, B로서 설명하다. 근데 B 자리에 being이 온 거잖아요, 명사. 그럼 be는 MIS, be동사 MIS 동사 원형이잖아요, be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놨으니까, 뭐랄까, be동사 를 동명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쓸수 있게끔. 그럼 이 be를 어떻게 평소에 해석을 했고 being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 구문이 좀덜 힘들 텐데 평소에 그냥 갑자기 being이 나오면 좀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being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be 동사의 뜻이 원래 뭐 있다, 존재하다, 아니면 뭐뭐 형용사한 상태이다, 뭐뭐가 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eing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뭐 존재하다면 하다를 빼고 존재. 뭐 있다면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었으면 뭐 되는 것, 되기. 아니면 뭐뭐 상태이다라고 하면 뭐뭐 상태로 인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로 해석하면 돼요, being을.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현상을 as being 존재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다.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due to 이것 때문에. The wood. 그 나무면 아까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이겠죠? Having the property.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나무로 설명을 했다. 근데 어떤 특성이냐면 of levity. 정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너무 가벼워. 뭐 경박해, 경솔해. 그러니까 좀 무거운 거를 좀 진지해야 될때막 이렇게 그
경솔하거나 경박할 때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레버티가. 근데 여기서는 경박해, 나무한테 경박해, 경솔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어울릴 거 아니에요.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은 뭐야 이렇게 중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우니까 땅에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특성 때문에 그냥 땅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물에 던져진 나무 조각은 가벼워서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비티는 뭐 경박해, 경솔해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비유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좀 가벼워서 가벼운 특성 때문에 특성이란 존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물에 둥둥 뜨는 거야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 in both case, both가 두 개니까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에 돌이 무거워서 중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떨어진다는 경우하고, 나무 조각이 물에 둥둥 던져진 나무 조각이 물에 둥둥 뜬다는 건 가벼운 특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고, 이두 가지 경우에 the focus,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집중을 한 것, 초점을 맞춘 것은 이다. 뭐냐면 on the object,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장소 부사구가 나왔어요. On the object는 그 물체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돌이라는 물체, 나무 조각이라는 물체에 집중은 놓여져 있다. 그 물체에 놓여져 있다. 초점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하고 이어지는 문장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좀 물체에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드러진 물체에만. 그 주위 여건은 안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실패를 했는데, 뭐를 실패를 했냐면,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을 맞춰서 하니까. 그 경우를 지금 테텔레스라는 사람의 경우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은 exclusively라고 이렇게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 어휘를 알면 그 다음에 이 품사가 맞게 쓰였나, 어휘가 맞게 쓰였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제 the focus is, 초점은 놓여져 있다, 어디에? on the object, 장소 부사고 그 물체에만 초점이 놓여져 있다. 그런데 on the object 앞에 exclusively라는 부사를 썼어요. 그러면 뭐랄까 이제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거, 그걸 이제 exclusive면 독점적인이란 뜻이고, 거기에다 ly를 붙였으니까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물체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다 라는 말이니까, 여기 exclusively는 부사구 앞에서 완전히 물체에만 초점이 놓여져 있다니까,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으니까 여기 3번은 맞죠. 위치도 잘 맞고. 근데 이제 어휘가 좀안 친숙한 어휘였으면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3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with no attention paid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force outside the object might be relevant. 이 구문도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분사 구문에 조심해야 될 분사 구문이 있어요. with 그다음에 명사 대명사 뒤에 현재 분사 쓰면 능동적 의미로 해석하시고 과거 분사 쓰면 수동적 의미로 해석해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분사 구문의 특이한 유형에 있어요. 그 분사 구문이거든요. with 앞에 콤마 있고 with no attention 그럼 이건 이제 명사겠죠. 그다음에 갑자기 뒤에 paid, pay, paid, paid. 뭐 관심을 쏟다 할 때, pay, paid, paid니까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attention이란 명사 뒤에. 그럼 이거를 이제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어떠한 관심도 놓여지지 않은 채 그런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변형 문제 낸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 페이드 대신에 과거분사 대신에 수동적인 의미로 써야 되는 과거분사 대신에 갑자기 현재분사 페잉으로 고쳐놔 버리면 이거 진짜 좋은 변형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니까 관심은 기울여지는 수동태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서 여기 페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심도 노가 있어 버리니까 그냥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어디에 to the possibility 가능성에 어떤 가능성인데 하고 이제 여기 대시 동격의 대시로 쓰여서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뒤에 이 possibility를 꾸며주면서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형용사절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the possibility, the idea, 생각, 아니면 뭐랄까, the opinion, 의견, 뭐, the faith, 신념, 뭐, the belief, 믿음, the dream, 꿈, the hope, 희망,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아, the notion 하면 이제 개념, 그 다음에 the fact, 뭐 사실, the news, 뭐뭐라는 소식 하고 이제 대절을 쓰면 완전한 그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오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데 동격의 대시니까 뒤에 완전한 명사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더 파서블리티니까 그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이 동격의 대시 딱 나오면 이거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거 명사절 동격의 대시일 수 있겠는데라고 그 개념 잡고 읽어도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또 파서블리티 뒤에 그런 문장이 이렇게 딱 나온 것 같아요. Some force 대절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some force가 주어겠죠? 어떤 힘 어디에 있는 힘인데 outside the object 그럼 그 물체 밖에 있는 힘이 이제 동사 나오겠죠? might be 뭐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나오는 relevant 서로 관련 있는 상관 있는 그럼 이 문장은 주어 동사 형용사 SVC 주어 동사 형용사고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죠.
그럼 물체 바깥에 있는 힘이 서로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분사구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너무 그리스 사람들이 물체에만 두드러지는 물체에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 물체 주위에 있는 어떤 작용하는 힘은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아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선. 그러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요. 또 차이니즈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려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물체에만 집중을 하고 물체 바깥에 있는 힘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너무 물체에만 집중해서 인과관계 근본적인 특성을 잃어버렸 깨닫는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차이니즈 중국 사람들은 so 보았다 the world 세상을 as 뭐뭐로서 여기서도 전치사를 쓰였네요. 왜 그러냐면 뒤에 동명사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 버리니까 consist가 구성하다 자동사로 많이 쓰죠. consist는 자동사로 쓰니까 절대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consisting of 하고 이렇게 자동사니까 of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동사잖아요. 근데 as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지다 이런 자동사가 동명사로 바뀌어야 as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consisting 이렇게 쓴 거죠. consisting of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세상을 보았다. 뭐로 구성되어진 거냐면 이 of가 또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여기 interacting. interact는 서로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고 거기다 ing를 붙였으니까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진 것으 어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세상을 봤대. 근데 뭐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데 substances. substance는 물질이니까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의 구성으로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물체에만 관심을 둔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들이. 아, 그렇게 세상이 구성되어졌구나 라고 이제 봤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더 여기서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continuously는 지속적으로라는 부사니까 이제 다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but 그러나 이제 반전 일어나고 또 Chinese 중국 사람들은 so 보았다 the world 세상을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그럼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 구성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뭐가 이루어지는데 continuously 지속적으로 interacting 상호작용하는 것이 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물질들이 substances so 그래서 their attempts 그들의 attempt가 시도니까 그들의 시도들은 그럼 여기서 이제 대어는 앞에 중국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또 Chinese를 가리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시도는 뭐 하려는 시도인데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봤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지 이런 걸 이해하려는 시도는 갑자기 동사가 없어요. 갑자기 ing, 코우싱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이상하다. 동사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좀 글을 읽다가 동사 없다. 그러면 거의 좀 느낌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 1, 2등급 학생들은 좀 여기 좀 이상해요. 1등급 학생들은 답을 찾아내요.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구문에 여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뭐가 이상한지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이 있고 좀 못하는 학생이 있고 하는데 이쪽이 이상해하고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도에 2015년도에 모의고사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자리에 ing를 싹 붙여놔 버려가지고 동사가 없어가지고 문장이 붕 떠버리는 문제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수능에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지는 몰랐는데 변형 문제 내기는 엄청 좋죠. 이 문법 문제에서 왜 동사 하나 딱 골라가지고 본동사 하나 골라서 그 본동사 과거형 던져버리고 그냥 ing만 딱 붙여놓으면 그게 틀린 문장이 되니까 변형 문제 낼 때는 엄청 이렇게 문장을 다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문장에 주어 동사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안 보이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니까 변형 문제 낼 때는 이런 문제 내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 코어징이 좀 이상해요, 느낌이.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causing them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 studies of the entire field. 동사가 끝내 안 나와요. causing 발생시키는 them 그들에게 투부정사하도록 그러니까 끝내 동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번이 이제 caused 그들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했다. 그들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시켰다. 야기시켰다. 초래했다. 발생시켰다 할때이 cause가 이제 원인 이유 명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이게 뭘 초래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뭐뭐에게 뭐뭐를 뭐 야기시키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요한 고등학교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코우스 다음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로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발생시켰다,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죠. 해석할 때는. 그 형태로 쓰인 것 같은데 이 코스트 과거형을 ing를 붙여놔 버리니까 문장이 동사 어디 갔어? 아주 붕 떠버려서 4번이 지금 제일 이상해. 읽어봤을 때. 그러면 so 그래서 뭐가 이 3을 주어가 their attempts 중국 사람들의 시도들이 중국 사람들을 뭐하도록 To be oriented. 하필이면 투부정사가 능동으로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또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가 나와버렸어. To be oriented. Oriented는 어디로 향하다. 근데 이제 be oriented니까 향해 지도록 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방향 쪽으로 향해지도록 했다. 어떤 방향 쪽인데, toward 뭐뭐 쪽으로. The complex studies. complex study면 복잡성, 복수형으로 나온 복잡성들 쪽으로 향해지도록 했다. 뭐의 복잡성이냐면 of the entire field. entire면 전체의라는 형용사고, 이 field라는 말은 여기 따옴표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필드가 중학교 때는 뭐 들판, 운동장, 뭐 콘필드면 옥수수밭 이런 식으로 들판이나 운동장 이렇게 기본 단어로 배우지만,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좀 올라오면 어떤 학문, 특정 학문의 분야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환경이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력이 미치면 중력장, 뭐 자석이 힘이 미치면 뭐 자기장, the magnetic field 하면 그 자석이 일정한 범위, 특정한 범위에 이르는 장을 가리킬 때 필드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밭이나 들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해석이 이상하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세상을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상을 봤는데, 갑자기 들판 이렇게 해석하기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리스 사람들은 너무 물체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벌어나는지를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럼 그 물질이 상호작용하려면 자석이 있고 철가루가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전체의 장에 대한 복잡성을 대해서 그들의 좀 향해 가게 만들었다는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 필드도 이렇게 어휘력이 좀 약한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렇게 난처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미 이런 단어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을 해보고, 지금은 좀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게 감각이 좀 생겼는데, 배우는 단계에서는 문장에서 막 이게 어떤 뜻으로 썼을까 해석도 막 잘못해보고 그런 걸다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드는 약간 좀 전문용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용어는 아니죠. 따옴표까지 쳐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필드를 좀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that is, 즉 the context, 문맥, 상황, 그 주위 상황,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상황, 또는 or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특정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필드가. 뭐로서의 환경이면 as a whole, 전체로서의 환경 또는 그 주변 상황. 그게 이게 이제 이 말을 the entire field를 다시 설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 The notion that, 이거 아까 possibility that 하고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앞에 나오는 명사잖아요. 아까 뭐 the possibility, the idea, the fact, the news, the opinion, 뭐 the dream 이렇게 막할때이그 단어 중에 또 하나죠, 이 notion이. 여기 the notion, notion이 개념이란 뜻이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개념은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 또 대시 딱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려나 보다. 뭐 완전한 문장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Events 사건들이 대절의 주어 어떤 개념인데 뭐뭐라는 뭐뭐뭐뭐뭐 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 Events가 사건들이 Always 항상 Occur 여기 일어나다 발생하다 완전 자동사 나왔네 그럼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다 어디에서 발생하는데 In a field of forces 뭐 힘들의 어떤 특정하게 작용하는 그 장에서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하니까 여기 대처럼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여기 5번의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였다라고 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여기 앞에 동격의 명사절 대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이 명사의 힌트를 주고 있잖아, 앞에 더 노션이. 그러니까 이 노션이 이거 동격 명사절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했나 봐요. 여기 대 밑줄 그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대절은 events 주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주어가 발생하다 주어가 일어나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완전 자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나 부사구 오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사구가 왔네요. 힘들의 장에서 그러니까 힘들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그 개념은 하고 이제 진짜 본동사가 나왔어요. 이 문장에 would have been intuitive. 여기도 상당히 이제 고등학교 문장 변형 문제 낼때 여기도 건들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절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드는 좀 과거의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우드예요, 조동사가. would have pp 뭐뭐 했을 수도 있었 뭐뭐 할 가능성이 뭐뭐 했을 거야. 이렇게 가능성이나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의 강도가 좀 높죠. 우드가 들어갔다는 거. 주어는 would have been intuitive. 확실지는 않지만, 뭐, intuitive라는 단어는, 뭐랄까,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 뭐, 증거도 없지만, 확실하게 뭐, 증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직감적으로, 이렇겠다. 직감적인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개념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직관적이었을 것이다. 직감에 의해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거의 일을 추측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추측의 정도가 좀 강한 거죠, 여기가. must보다는 약하죠. must have pp 그러면 엄청 확실하게 강한 거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근데 가능성이 좀 자기는 좀 높게 추측을 할때 이제 would have pp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도 중요해요. 고등학교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좀 미묘한 독해를 하게끔 만드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would have been completely 가지고 이제 부사를 더 써놨어요. 완전히 intuitive 직관적이었을 거다. To the Chinese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증거를 찾거나 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직감에 의해서 아 이거 서로 상호작용하고 전체의 영역으로서 세상을
봤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좀 주관적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낸다고 하면